오지샤인과 고이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고이치면은 24번이었죠 아까? 예. 업데이트 되지 않는 편을 파이널이네요. 야, 2전이죠? 끔찍하죠? 네. 야, 와, 국내에서는 이제 빠빠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. 이게 다 자기 캐릭터 버리고 힘을 추구한 자들이거든요. 둘이에서 말았었고, 둘이에서 말았었고. 기세를 가져가는 사람이 고이치의 느낌이었죠. 고이치도 좀 뭐 쓸지 모르겠는데 약간 메타를 그냥 쓰더라고요. 측정 한번 볼까요? 점 공격에 대공은 없었고요. 고이치가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오지샤인은 약간 쉽게 좋은 거는 몸을 살짝 힐박스가 뒤로 가서 기본기에 안 맞고 내 디스크에 맞출 수 있는 거야. 아, 방금 깔리고 이브키드는 알거든요. 세도 방금 안 맞고 알긴 알거든요. 모르는 게 아니에요. 세도들을 이겼습니다. 제시선수 이렇게 해서 첫번째 라운드를 가져가고 오지샤인 선수가 Muscle Power Fully Up! 나이 You win! 빨래 타겠죠. 정확했습니다. 쿠나이가 막 발등에 떨어져요. 우선 어? 알거든요 서로. 예, 예. 안개 달리기일 거 아는데. 안개 달리기는 보통 약손 내밀면은 최소한 같이 맞거나 이기는 상황 이깁니다. 그래서 약발이 약발. 라운드 1. 그러니까 확실히 보이는 거 아니면 빠른 공격들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가 사실 이분도 자기 혼자 때리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들인데 이분 연구는 시야가 잘 돼. 아우 마무리죠. 그렇죠. 시안이 정말 잘 돼 있고 그런 것들 고이치, 오지샤인 그리고 뭐 유타돈 이런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오지샤인 선수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. 준비할 때보다는 아 이거 캐릭터 칼이 좀 바꿉니다. 칼도 나올 수 있고 얘에 따라 드림도 나오고 이거는 제가 봤던 칼입니다. 얘에 따라 주리도 나오고 예? 라운드 2 파이트 K잖아요? 얘에 따라 충리도 나오고 네 칼이 부끄럽군요. 왜냐면 이거 어려워요. 안 좋아요. 그렇죠. 고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는다. 예. 자 보겠습니다. 오지샤인이 카링으로 캐릭터를 바꾼 가운데 또 키가 굉장히 안 좋은 캐릭터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마술 파워 폴리오 카링이 나쁜 걸 적용하거든요. 이거는 둘 다 화력전이에요. You win. 자, 중손이 왜 ES 네타? 화력이 더 세 보이는 건 왜 착각일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두 캐릭터 이동 속도 빠르고, 네, 대처도 괜찮기 때문에. 아이고 큰일 났어.